안녕하세요. 옥상정원 마리맘 인사드려요. 이거 보세요. 어제 여기가 비가 그래도 좀 온 것 같은데 뭐 비가 내렸다는 흔적이 없네요. 이거는 제가 그때 이삐다육에서 호원님 실방에서 가져온 신발 두 컬레랍니다. 이게 개당 만원, 2만원 주고 산 신발이에요. 보세요. 이쁘죠? 그리고 이건 저번에 다육이 카페 가서 가져온 건 아니지. 구입해온 설란. 설란, 이건 핑크 설란. 이거는 흰꽃 설란. 일부러 넓은 화분에 심었답니다. 팡! 퍼지라고. 그리고 이거는요, 제가 장난쳤어요. 집에 인형이 하나 있길래 그 짜투리 바이솔들을 여기다 콩콩콩콩콩콩콩 이렇게 심어놨더니 이렇게 컸어요. 근데 더 심으려고 새끼들 옆에 자구난 걸 따가지고 여기다 완전 푸른 초원에 맨발 벗은 소녀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기는 이것도 제가 예뻐서 구입했어요. 2만원 주고 다육바구니. 그리고 보세요. 제가 우리 집 애니시다는 다 아시고 이게 무슨 제비꽃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름 까먹었어. 다시 네이버에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보세요. 너무 롱분에 심어놨더니 어쩜 이렇게 예쁠 수가. 그죠? 목마가렛. 목마가렛을 이렇게 흰분이래. 목마가렛 흰꽃을 롱분에 심어놨더니 멋쟁이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햇살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리고 이 애는, 얘는 그날 어버이날 다육이 사준 딸랑구가, 엄마 이거 집에 있는 거는 하얀 목마가렛이던데 여기 노란색 있네 하고 얘기해줘서 왜 돈 들어갈 걸 지가 얘기해줘. 그러니까 그래, 이것까지 사줄 거야, 사줘라 해서 가져온 거고요. 달리어. 자네가 이름이 달리어인가? 달리어. 얘는 보세요. 요쪽에도 얼굴 있고 요쪽에도 얼굴 있고 여기도 얼굴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삽목을 그 핑크, 이거 핑크가 아니고 얘네들 전날 제가 이거 종이 종이컵 갖다가 만든 삽목판, 제라늄 삽목컵들이에요. 이쁘죠? 요거는 당분간 이렇게 키워야지. 그래서 나눔할 때 있으면 이 컵체 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컵이 단단해서 한동안 클 때까지는 클 수 있는 아그들. 그리고 여기도 다 산모가 아이들 엄청 단단하게 커가고 있답니다. 이렇게 보세요. 꽃도 피고. 와우, 이런, 정말 이런 애들은 이거 보세요. 아주 땅땅하게 뭉쳐가지고 너무너무 잘 크고 있어요. 아, 제라늄 애들. 얘네는 집에 있었으면 엄청나게 막 키 클 애들인데 밖에 나오니까 얼마나. 어머, 나 이게 뭔가 했어요. 이게 그거네. 저기, 뭐죠? 송화가루가 날린 상태에서 비 맞으니까 여기 뭉쳤네. 이거 한번 물로 다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휴. 얘도 막 손바닥만하게 컸던 입장이 여기다 데려다니니까 이렇게 쫙 줄였어요. 근데 대신에 엄청 단단해요. 얘도 너무 예쁜 애죠, 그죠? 이거 보세요, 제라늄. 이게 디스텅선인가? 아, 해피소우 핑크, 해피소우. 꽃이 핑크로 피는 해피소우. 어우, 다 단단해졌어. 엄청. 그냥 헬렐레 하고 있는 애들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있는데, 우리 집 과가 어디 갔지? 흰색 꽃 제라늄, 여기 있구나.
요것도 이제 좀 키워보려고 이거에 직동만한 게 가격이 좀 있길래 일단 사왔어요. 잘 키워서 이것도 나눔하고 싶어서요. 아, 그리고 날이 좋네요, 오늘은. 블루베리가 엄청 막 쑥쑥쑥쑥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고, 여기는 상추 모종이랍니다. 방울토마토들을 이렇게 심었어요. 이제 얘네들 한여름 되면 어마어마하게 커요. 매년 그러는 거 보니까. 그리고 여기도 있고요. 고추, 안 매운 고추도 이렇게 사다 심고, 사이사이 상추도 심고요. 여기도 고추. 고추도 잘 열리고, 토마토도 엄청 잘 되고, 상추도 엄청 잘 돼요. 우리는 실컷 먹을 수 있는. 어제 비 왔다고 그새 이렇게 컸네요, 상추가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요, 이 나무가, 아, 손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요것들도 다 뿌리예요. 백합뿌리. 이거 저번에 채송화 뭐 그런 애들 이렇게 컸답니다요. 엉뚱한 데로 좀 제발 가지 마라 말이만. 이게 그 무슨 나무냐면은요, 작년에 제가 살구를 얻은 집에 가서 너무 살구가 꼭 사과 같은 색깔이 있더라고요. 노랑 말고 붉은빛 도는. 근데 맛도 너무 좋았어요. 맛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살구씨를 제가 그 삽목 그 뭐야 빨간 그 포트에다가 5개를 심었는데 다른 거는 다안 살았는데 얘 혼자만 커가지고 이렇게 컸길래 어제 여기다 옮겨 심었답니다. 아이고 이거 한 3년 있으면 열매도 열릴 수 있는데 이제 너무 큰 화분에다 지금부터 심어놓으면 뿌리만 활착하느냐고 얘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이것도 크긴 큰데 그래도 얼만큼 클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했고요. 여기 이 다라이는 깨진 다라이를 이제 이렇게 꿰맸어요. 꿰매가지고 밑에 구멍 뚫고 요 반은 요 다라이가 엄청 큰 거예요. 그 김장할 때속 무치는 거 그래가지고 요 반은 배추 아니 배추래 갑자기 웃음이 나오지. 부추씨를 뿌렸고요. 반은 일단 놔둬봤어요. 왜냐면 그 대파 씨앗도 제가 요빈 화분들마다 다 이렇게 뿌려놨고 작년에 대파 씨를 갖다 뿌려놔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계속 그 실뿌리 때부터 뽑아먹고 해서 겨울에 놔둔 것들이 여기에 지금까지도 있는 그 아이들이에요. 대파 아이들. 뭐 여기에서 엄청난 거를 먹는다는 게 아니라 재밌어요. 저런 거 하는 게 재밌어서 하는 거고 재미있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겠죠. 고생스러운 거. 이걸 하다 보니까 손은 진짜 엉망진창으로 다른 게 늙는 게 아니라 손이 늙더라고요. 손이. 그럼 누구를 탓할 수는 없는 거죠. 어제 비 맞으라고 앞쪽으로 다 내놓고 간 애들입니다. 비를 잘 맞았나? 와, 프리티가 진짜 예쁜데, 그, 꽂이, 저, 그 주변에 이렇게 떨어진 애들은, 어디야? 어디 숨었니? 이렇게 잎꽂이가 돼 있네요. 그래, 그런, 이쁘지. 이뻐, 이뻐. 이쁘다, 얘들아. 물 한번 헤엮고 싹 씻어줘야 되겠네. 안 되겠네. 너무 얼굴이 더럽네요. 어우, 이거 진짜 왜 오늘 화질이 개구리네? 마음에 안 들어. 뭘 잘못 맞춰놨나 봐, 휴대폰을. 비를 맞았습니까? 다육이씨들. 비가 저리 흘러내린 거 보니까 비를 맞긴 맞았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서 흔적도 없이 그냥 다 사라졌네. 어휴, 모기들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씨. 아이, 아파. 어휴, 진짜. 눈치 없이 커가는 이 선인장들.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왜 이렇게 무섭게 크는지. 다이어트 해, 다이어트. 어휴, 눈치 코치도 없어.
얘네들도 어제 비닐을 다 걷어놓고 갔어요. 소량의 비를 좀 마셔보라고. 이렇게. 이제 조금 뜨거운 해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덮어야 되겠네요. 그죠? 어휴, 여기는 막 비닐이 엎어졌고. 물을 받아보려고 다라이를 꺼내놓고 갔는데, 바닥에 조금 떨어진 거 보면 그냥 슝슝슝슝슝 내리다 말았나 봐요. 좀 세게 오길 바랬는데. 근데, 아우, 예. 패치핑크 이런 애들이 정말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애들, 저 안에 있으면 비못 맞으니까 어제 다 꺼내놓고 나갔는데, 괜찮니, 얘들아? 그 정도 비에 만족하니? 이거 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몇 개를 해놨는데, 왜 얘네들은 싸구려 뭘 틔울까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꾹꾹꾹꾹 눌러줬는데. 바보 멍청이. 요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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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러고. 다들 잘 있네요. 그죠? 어제 비 오고 바람은 엄청나게 부는데, 해가 너무 뜨거워요, 지금. 하늘 보세요, 하늘. 이렇게 이쁜 하늘에. 초록초록초록이들이 예쁜데, 해는 지금 생각한 것보다 훨씬 뜨거운 시간이네요? 시간이 아니고 오늘 날씨인가? 정말 푸르고 맑고 깨끗한데, 바람이 불어. 눈이 부시고. 눈 뜨기가 힘든 그런 날이네요. 오늘은 마리맘 여기서 인사드려요. 오늘 남은 시간도 신나게, 즐겁게, 재밌게 보내시다가 즐거운 저녁 식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